하는 멋진 선생님, 또 교사의 교사로서 유명하신 송현호 선생님이십니다. 1984년 처음 교단에 오르셔서 34년간 교사로 재직하실 때도, 그리고 이제 서울 천호중학교를 마지막으로 명예 퇴직 후 현재 참여소통교육모임 및 돌봄치유교실 등의 공헌 등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유튜브, 페이스북, 그 다음에 단톡방 등을 통해서 현재에도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계신 강사님이십니다. 강사님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대면 연수 여전히 좀 낯서네요. 지금 두 자녀 초등 선생님들이 좀 많이 들어오시네요. 보니까. 근데 선생님들께 제가 이 까칠한 자녀와의 소통법을 2010년부터 강의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학부모 이 내용이 아주 쉬운 편이에요.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어서 학부모님들이 실천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강의 보자 여기 URL 복사해서 제가 채팅창에다가 붙여 넣어드려야 되겠다. 써보자. 채팅창이 어딨냐. 이거 오랜만에 써보니까 또 창이 어딨지? 잊어버릴만 하는 걸 하니까 이거 여기 지금 제가 그 원본 파워포인트 이 파일들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년부터는 선생님들이 직접 학부모님 연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이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 또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부모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희 교사들과 한편이 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저작권 프리로 이 강의 원고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겨울방학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뭐 지금 뭐 새로 출발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약간 어떻게든 잘 버티셔야 되고 겨울방학 때 내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학부모 연수를 선생님들이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긴 다 그런 이 학부모 연수 역량이 있는 분들이니까 제가 학부모 연수 강사를 양성한다 그런 기분으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요약하면 이겁니다. 제대로 칭찬하고 제대로 야단치고 공감해주는 방법 익히고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해도 부모 아이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뭐 이미 지난번에 강의한 영상도 여기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그 저는 35년간 영어교사로 지냈고요. 근데 특히 그 이 얼굴에 생활지도부를 한 15년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보시기에 제 얼굴이 생활지도부장 깜냥이 좀 되나요? 어떠세요? 깜냥이 안 되죠, 좀.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사실은 뭐 전통적인 생활지도부가 좀 훈육 위주의 강한 모드라면 저는 그 카리스마가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애들하고 친숙하게 해가지고 아이들과의 갈등을 줄여보려고 애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강의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책도 쓰고 있고요. 퇴임 후에 은근히 바쁘고요. 저 적당히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의 생활교육에관한 정책 자문관을 맡고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카톡 아이디 ICTSONG예요. 메모 가능하시면 좀 메모해 주시고 요거를 제가 휴대폰 문자를 잘 안 봅니다. 대신에 카톡은 거의 매시간 확인하고 하니까 선생님들, 부모님들 혹시 애하고 관련돼서 이거 잘 안 되네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무관님께서 80분 강의하라고 그러셨는데 80분 강의하면 이 온라인 강의는 그 80분 강의하면 다 기절해요, 기절. 뭐 또 요 제가 보니까 35분 정도 하고 15분 정도 쉬고 이게 가장 서로 덜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 25분이면 끝이 나서 퇴근 시간에 지장 없게 저는 퇴근 시간을 사수한다. 항상 그 사수해 드린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해 주시고요. 근데 실은 요즘에는 제가 이 강의 안을 따로 갖지 않고 그냥 사전에 질문을 받아요. 어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쭉 하는 것이 더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그래서 2교시는 가능한 짧게 하고 질문 주시면 제가 답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비대면 연수의 약점이 이거예요. 상품을 드릴 수 없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자, 보호자 자격 시험입니다. 어머니들은 자, 1번 코너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네, 오늘은 음소거 하지 마시고 그냥 시끌벅적 하셔도 됩니다. 네, 내일은 뭐 별로 이렇게 아시는데 오늘은 좀 참여를 좀 해주셔야. 자, 코너는 뭐의 줄임말? 네, 코인 노래방. 네, 여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명해졌죠? 코인 노래방에서 집단 감염되고 그랬고. 그 다음에 2번, 배그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이 배그? 어떻게 하셔요? 와우. 애가 배틀그라운드 하나요? 아, 들어보신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디팡까지 하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디팡은 뭐에서 줄임말까요? 어려운가요? 아, 막혔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그 아이들의 코드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제가 애들한테 그 학년 말에 수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상품을 준다고 그리고 장난감 가게 가서 이 열쇠고리를 샀는데 여기 총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 총 선물을 보더니 남자애들이 그냥 막 뿅 가. 그냥 이 총을 받고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학년 말에 수업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게 뭔데 그렇게 좋아하냐? 이게 배그총이랍니다. 예, 배틀그라운드에 나오는 총이래. 그래가지고 애들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애들 코드를 읽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머니들 아는 척은 하셔야 돼. 내가 꼭 배틀그라운드를 하지 않더라도 아는 척은 해야 애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가능합니다. 디스코팡팡 원반 막 돌아가는 거.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번 연수 신청하실 때 이 까칠한이란 말이 어필하셨나요? 어떻게 마음에 콕콕 드시지 않았나요? 사실은 이게 이 까칠하다는 게 제가 35년을 있으면서 이게 그것도 그렇고 저도 이제 두 아이 지금은 뭐 대학원 다니고 직장 생활 하지만 애들 둘이 사춘기 때 왜 그렇게 까칠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밤송이 같다. 그래서 이 밤송이 가을에 좀 까보셨나요? 밤송이 맨손으로 못 까죠? 밤송이 깔려면 뭐 이렇게 이 나무가 있든지 뭐 장갑을 끼고 해야죠. 그래서 이 까칠한 사춘기 아이들을 다루려면 고무장갑, 이렇게 고무 묻힌 장갑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노하우를 오늘 알려드릴게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애들의 낯선 행동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 아이들이 낯선 행동을 합니다. 끼는 뭘까요? 어른 말할 때 끼어들어. 예, 꼭 끼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말대꾸하고 그 다음에 더 심한 거는 미. 요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애들 35년 관찰해 보니까
애들이 일부러 미운 짓 골라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그거 이해하는 거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 더 심한 거 어른한테 대들어. 그 다음에 이젠 잠만 퍼대자. 이게 더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가출 또 하고, 이렇게 사춘기 아이들이 이런 까칠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거는 제가 이렇게 만든 도표고요. 여기에도 목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행동을 할때 애들이 뭐를 받고 싶다? 부모님으로부터 관심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관심 받기에 실패하면 어떻게? 애들이 센 척한 거예요. 말 대꾸하고 대들고 그럽니다. 또 그죠? 엄마 아빠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도 실패하면, 이렇게 했는데도 부모님의 관심 받기에 실패하면 애들은 스르르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이 단계가 가장 위험하죠. 그런데 결국 저희가 살펴본 거는 이런 낯선 행동 속에 한결같이 핑크빛이 있어요. 무슨 느낌? 우울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근데 이 우울감을 치료하는 백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옷시옷감과 지읒지읒감. 무엇일까요? 소속감과 자존감입니다. 이두 가지를 제가 쭉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낯선 행동. 애들이 부모가 말할 때 이렇게 자꾸 끼어들어. 끼어드는 건 뭐를 받고 싶어서 그런다? 관심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들 상의를 해보니까 어머니께서 이런 상담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애가 엄마가 집에 없는 걸 견디질 못한다. 그래서 내가 어디 나가질 못한다고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렇게 애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 작은 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렇게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데 끼어들고 부부가 테레비 보려고 그러면 앞에 가서 방해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다. 그래서 하도 이상하니까 제가 ADHD 아니야? 과잉행동 품행장애 아닌가? 그래서 우리 집은 어려움이 있으면 전문가의 상담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신경정신과 전문의 상담을 받았는데 다행히 그 원장님께서 아 얘가 ADHD는 아닌데 아니다. 그런데 그리고 처방을 하나 내려주신 게 바로 이겁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관심을 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이와 만난, 같이 시작.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처럼 띵동하고 들어오는지 별로 없죠? 초인종 있는지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뭐예요? 거의 다 번호키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점점 적어집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셨겠지만 대화를 나눈 사람과 대화할 게 맞나요? 평소에 대화하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할 게 맞나요? 다 아시죠? 막 바깥에서 수다 떨고 헤어지면서 이따가 카톡해 이러죠. 다 못하는 거야. 대화를 꾸준히 한 사람하고는 대화할 게 많아. 근데 대화를 안 하면 점점 더할게 없어지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당장에 실천하셔야 돼. 오늘 댁에 가시면 뭐부터 해야 돼? 여태까지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뭐 하셨어요? 애하고 대화하셨나요? 이게 여기서 출발점입니다.
의사가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에이 뭐 전문의가 무슨 처방이 이래 시시해 이랬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초등교사예요. 학교 다녀오고 3일을 아이하고만 가방 내려놓고 아이하고 15분간을 대화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보통은 집에 오자마자 부엌에 가죠. 물부터 일단 찌개 하고 뭐 국할 거 물부터 끓입니다. 근데 3일간을 학교 오자마자 애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니까 정말이지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나요. 애가 그동안 했던 낯선 행동, 저희 부부가 뭐 할 때 끼어드는 행동이 싹 사그러죠. 없어져 버렸어요. 참 놀랍다. 이건 대단히 좋은 처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댁에 가시면 뭐부터 한다? 저녁 준비보다 아이하고 몇 분? 15분 대화해 주시는 거. 예, 예. 자,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시작. 아이와 만난 최초의 15분간 아이에게 등을 보이지 말자. 이순신 장군이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패러디한 표현. 네. 그 다음에 말대꾸하는 거. 제가 이 노래 이걸 노래를 이거 제가 지은 거예요. 이 노래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한 번은 이게 좀 여학생들에게 특히 남자애들은 주먹으로 싸우고요 여자애들은 뭐로 싸울까요? 여자애들은 뒷담으로 싸워요. 근데 제가 이 여자애들 소녀들의 심리학이란 책이 있어요. 책이 한 200쪽 되는데 여자애들이 참 왜 여자애들은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패거리 질라 그러고 그렇게 더 뒷담하고 그럴까? 근데 그 책을 정말 굉장히 여학생들의 심리를 심층 분석한 책인데요. 그 책에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결국 여자애들이 뒷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앞에서 표현을 못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사실이죠. 왜 앞에서 표현을 못하냐.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얌전하다 순하다는 걸 그걸 칭찬이라고 해줬기 때문이다. 확 깼습니다. 제가 왜 여자애들에게 착하다 순하다는 걸 칭찬이라고 했을까요. 착하고 순한 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멍멍이가 냐옹이가 그래야지. 아이고 굿걸 굿보이 이래야지. 사람 보고 순하다 착하다는 건 아닌데 말이다. 거기서 그 책을 그 말을 합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선생님들도 그런 칭찬 들고 사시지 않으셨어요? 어릴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페인으로 부모님들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노래. 잠깐만요. 제가 소리 공유를 했나 뭐. 소리 들리나 한번 봐주세요. 네, 들었습니다. 함께 부르세요.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말 대꾸 아니에요. 의견일 뿐이죠. 자기 생각 말해야 왕따 뒷담 사라져요. 저의 전속 가수가 있는데
이선 선생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이게 전통적인 가치관하고 좀 다르죠? 예.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서 말대꾸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예, 그것이 여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앞에서 얘기를 정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든 노래입니다. 뒷담 예방송. 예. 자, 세 번째. 미운 짓 골라 하는 거. 이상하게 애가 제가 고등학교 담임할 때인데요. 고1 아이가 정말 그큰 사고는 치질 않는데 아침부터 집에 갈 때까지 자잘하게 비행을 저질러요. 아침에 늦게 와또 슬그머니 수업 시간에 빠져나가서 담배 피고 와또 어떤 때는 또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와.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슬그머니 나가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럴 때 물론 전문 상담을 받으면 빨리 학교의 위클래스나 혹은 전문 상담을 받으면 그 이유가 빨리 파악이 되긴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거야. 그 제가 이 아이를 살살 구실르면서 저는 애들 밥을 잘 사줘요. 예. 밥 먹자 상담이라고 그래. 학교 근처에 백반집에 가서 스파게티 이런 거 말고 정성스럽게 반찬 여러 가지 집에 가서 밥을 사주고 그리고 그냥 밥만 먹어요. 얘기 안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우리 직업 속성이 그러잖아. 빨리 뭔가 이렇게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소화도 안 되게 자꾸 질문을 해. 그리고 훈계하고 그러면 애가 먹은 게 소화가 되겠어요? 그냥 밥 먹이는 거예요. 그냥 먹고. 제가 이 녀석을 땡땡이 칠때한 번, PC방, 뭐, 저기 담배 펴서 걸려서 한 번, 두 번을 다 밥을 사주니까, 걔도 신경이 쓰였나 봐. 사람은 사람이니까. 밥 먹고 나더니 저한테 지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응? 꿈이 없다니? 왜 꿈이 없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아빠한테, 아빠, 나 축구선수 되고 싶으니까 전학시켜 주세요. 축구부 있는 학교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아빠가, 너 뜀박질도 못하는데 무슨 축구선수냐? 네가 그래가지고 FC 서울 프로팀 가려면 서울대학도 가겠다.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말이 틀리진 않았는데, 나는 어쨌든 운동장을 막 뛰고 싶었던 거예요. 애가 ADHD 성향이 있어요. 나중에 ADHD 약물 치료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 아이고, 그리고 속상했겠네. 걔가 그 말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을 위해서, 아빠, 선생님, 저는 꿈이 없어요. 걔가 왜 온갖 비행을 저지른다?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왜 꿈이 없어요? 그렇죠. 아빠가 자기 꿈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놀랍게도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르는데 그 목적이 부모님에게 복수하는 데 있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지금 여기 어머니들, 선생님들도 애가 이상하게 자기 역량만큼 노력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럴 때 곰곰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애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떤 꿈을 좌절하게 된 그런 것이 없나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시면 아이에게 늦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식으로 아이에게 사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사과의 기술이에요. 사과에는 연한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사춘기 때 들어오면서 중학교 되면서 영어에 관한 질문을 집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영어 교사인데 저하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조서 봐라. 왜 나한테 할 얘기를 지 애매한테 할까? 그러면서 애가 나한테 벽을 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애 고1 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곰곰이 제가 며칠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와 내가 왜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나? 왜 소통이 안 되나? 그랬더니 정말 그 10여 년 전에 애 4살 때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얘가 이제 할머니하고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친할머니 손에. 그 얘는 유치원 갔다 올 때 친할머니한테 온갖 띵깡을 다 부리고 지나가다 뭐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장난감 사고 싶은 거 다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집에 오다가 저한테 한 날은 이 시꺼먼 총 2억 그 당시 만 원인가 한 거 그걸 사달라고 띵깡을 부려요.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버릇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안 돼 거절을 하고 그랬더니 애가 지 할머니한테 하던 거 길거리에 이렇게 들어 놓아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발로 애 배를 좀 살짝 아프게는 안 했고 살짝 이렇게 누르고 안 돼 일어나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볼 수는 없죠. 힐끗힐끗 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고1이면 몇 살입니까? 17이죠. 17 맞죠? 17세 4살 때니까 무려 13년 전에 일이 애하고는 저를 거리를 두게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 제가 산에 가서 막걸리 한잔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날은 막걸리도 자제하고 집에 가서 집에 오자마자 애하고 애 방에 들어갔어요. 아무개야 아빠가 좀 할 말이 있다. 깜짝 놀라죠. 무슨 일이 뭔데요? 아무개야 내가 너가 4살 때 너가 할머니하고 유치원 갔다 올 때마다 뭘 사달라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빠가 그거 습관을 고쳐준다고 내가 네 배를 발로 밟은 적이 있다. 목적이 어찌됐든 아빠가 너에게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그리고 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애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눈치였습니다. 근데 애 얼굴이 좀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휴대폰 문자가 한 통 왔어요. 걔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반장이었나 그러는데 아빠 저희 반 애들은 지각이 많아서 선생님이 고생을 좀 하시는데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빠를 용서한다는 뜻이죠. 걔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상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의 낯선 행동 속에 애가 이상하게 미운 짓을 골라서 한다 혹은 자기 능력만큼 노력을 안 한다 싶으실 때면 애에게 어른이 뭔가 혹시 잘못하지 않았나 한번 살펴보시고 만약에 짐작되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오래전 것이라 할지라도 전 13년 전의 일로 사과했잖아요. 정식으로 특히 이제 아빠가 그런 일이 없나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대드는 거 이 부모에게 안 갚은 이거는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한 건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일반 고등학교 선생님이 선생님 저 상담을 좀 우리 아들 때문에 상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웬일입니까? 네. 애가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지금
퇴학 위기에 몰려 있다. 어떤 폭력이 그 애를 식당에서 학교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상대방 아이 여기 견갑골 여기 이 뼈를 부러뜨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그런 그럼 제가 여쭤봤죠. 애가 요즘 화가 나 있는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화가 난 일이 얘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용사가 되고 싶다고 남자애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남자 선생님이 아이가 남자가 미용사가 된다는 것을 너무 어이없어 한 거예요. 될 수 있는데 저 제자 중에는 미용이능사 되는 애들이 두 아이나 있습니다. 잘 살고요. 그 외국 일본 유학도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직업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이 아빠가 용납을 못한 거죠. 무슨 남자 새끼가 무슨 미용사냐고.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버님, 애들이 부모가 꿈을 짓밟으면 애들이 복수를 한답니다. 애들의 낯선 행동, 애들의 까칠한 행동의 아주 큰 부분이 그겁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얘가 퇴학을 맞고 싶어서 폭력을? 그러더니 아버님이 말을 잊지를 못하십니다. 예. 다 이런 목적들이 예, 다 있더라고요. 예. 지금 그래서 이 진로 갈등 때문에 부모님과 자녀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교사상처의 저자 김현수 원장이 그런 말을 해요. 교사연수에서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를 아시느냐?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자살했나요? 말리니까 했어요. 만약에 그래 니네들 여행이라도 다녀와 그러면 오히려 더 깨질 수 있었을 거다 양가에서. 말리면 더 하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 뭐 심리학에서 그런 뭐 효과가 있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아까 우울감 치료하는 백신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라고 했죠. 엄마 아빠가 애가 무엇이 되든 그냥 밀어줘라. 그러면 지금 120까지 얘네들은 120살까지 삽니다. 통계적으로 120살까지. 그럼 지금 얘네들 6분의 1도 아직 못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둘 다 큰애 작은애 대학교 가서 전공 바꿔버렸어요. 전혀 다른 데로 바꿨습니다. 경영학 전공한 우리 딸은 지금 교육대학원 갔고요. 생명공학과 갔던 우리 아들은 대학교 가서 컴퓨터공학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도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 부모는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 길로 가다가 실패했더라도 되돌아올 힘이 있습니다. 왜? 엄마 아빠가 믿어주니까. 우리 애가 그 생명공학 생물학과죠. 옛날에 생물학과를 가려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생물 올림피아드를 하고 그 긴 세월을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35분이 됐군요. 네. 그래서 애가 군대 가기 전에 이 준비해서 전과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It's your life. 너의 삶이다. It's not my life. 네 삶인데 네가 결정해라. 그리고 제가 군대 가서 뭐 할 때 오히려 제가 전과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네, 1교시는 애들 좀 약 말 대꾸 하는 거 끼어드는 거 여기 미운지 골라 하는 거 대드는 거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5분간 쉬시는데 그냥 쉬시면 별로 의미가 없고 좀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질문을 채팅창으로 좀 주시면 맞춤식으로 연수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학부모 연수를 10년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유형화된 그 아이들의 그, 그 까칠한 행동을 좀 비교적 아는 편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36분인데요. 50분에, 네, 3시 5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 2교시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